저는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 생명의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세 번을 넘겼습니다. 가장 큰 사건, 최근의 사건은 2016년 12월 23일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난 이유가 남편이 서울의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놈의 난방기를 찌끄 맡긴다고 불을 안 떼고 보일러를 안 켜고 거실 소파에 전기 장판을 깔고 샀는데 제가 잠자러 들어가면서 그 소파의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를 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열 기구들이 전부 다 좋아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데 저는 되게 굉장히 오래된 전열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코드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자러 들어갔는데 자다가 퐁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스파크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직감적으로 불이다 라고 제가 직관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이라고 뛰쳐나갔는데 제가 저희가 2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가니까 저희 집에 소파가 타고 에어컨이 탔고 마지막에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면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연기가 다 나가서 제가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터지는 소리 때문에 터지지 않았으면 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연기에 질식사하기 직전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로 가가지고 유리에 다 찔려가지고 피가 난 상태에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 두 마리를 집에다 그냥 두고 제 몸만. 가장 큰 고난에서는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붙이 요즘 금이 시가에 좀 비싸요. 금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갑을 갖고 나온 거 아니고 제 몸만 탈출했다는 것이 기억나서 제 강아지들을 구하러 코에다가 젖은 수건을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강아지를 구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때 저희 집 아파트에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화재 사건에 또 위험한 것은 불도 불이지만 소방관들이 물대포 저희 집 그 소방차 한 15대 정도 출동했다고 그 당시 저희 남편이 국방부 차관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 검색하면 황희민 차관지 화재하면 검색에 딱 떠요. 부인이 이렇게 탈출했다. 근데 물대포를 썼다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데 다행히 스프링쿨러 터져서 그 정도로 해서 제가 화재 가운데 살아나서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아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고난 중에 제가 연기를 조금 마셨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 예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라는 고난을 겪었고 또 저희 집에 또 도둑이 들었었어요. 도둑든 위기도 겪었고 결정적으로 제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은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실직당하셔서 그 실직의 서름을 그 실직의 고통을 아버지가 술로 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분풀이를 하셨는데 두 분이 다툴 때 제 어리석은 마음에 제가 큰딸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가장 실직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딸딸 해서 어린아이까지 초등학교 자녀들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가장의 생계가 끊겼습니다. 그런 집안에 고난이 오면 한꺼번에 다 몰아쳐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은 심리적으로 그럴 때 있을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기에 부부 갈등의 위기가 와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저희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국가에서 쥐잡는 날이 있었어요. 요 말을 기억하시면 다 70, 80세대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쥐꼬리를 숙제로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여러분 요즘 상상도 못하시죠? 우리 시절은 그때는 그랬지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떼가 오늘날에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쥐잡는 날 쥐약이 마침 있었고 제가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코가 막 막혀요. 지금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했을 때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는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살 시도를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폭력이 멈출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집안에 있었던 그 약을 사러 수면제를 사러 약국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쥐잡는 약을 국가에서 동사무소에서 배급했던 그 약을 제가 먹고 음독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저 살아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인생의 고난의 가장 큰 것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위기가 생명 위기, 자살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제가 의뢰인으로 내담자를 만난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건 90%가 해당이 돼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말 부잣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나날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90%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말 리얼 자살 위기에 대한 예방상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싶었어요. 음독자살이죠.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를 이렇게 먹어요. 저처럼 쥐약이라도 먹습니다. 제가 웃으며 얘기한다고 여러분 심각하죠. 약을 먹어요. 근데 간혹 가다 손목을 끊는다면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가지고 제 손목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 투신을 한다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시도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하려고 했을 때, 아, 제가 사실 투신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위기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자살 예방 상태나 그런 전문 기관에 제가 또 의뢰를 해요. 왜냐면 꼭 그분들. 여러분, 저 한번 실제로 이런 상담하면서 최고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의사분이 사업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꼭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상담으로 그분을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이 자살 위기가 있다. 근데 그분의 가족사에서 라이프 히스토리에서 예를 들어 형님도 자살했고요. 몇 분들이 자살이 있었어요. 가족사에서. 자살 위기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샤킹 요법,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화요일 상담하는데 당신은 지금 자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예,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제가 정말 잘 살을 테니까 살기로 약속할 테니까 상담을 다음 주에 다시 진행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삶에 대한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맹세의 문장이 나는 이제 산다. 그것을 세 번 묵창시켰어요.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이제 산다. 그리고 아내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내한테 여보 나 살게 라고 맹세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분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이제 살게. 여보 나 이제 살게. 나 이제 살게.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걸 상상하라고 실제로 가족 세우기 기법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대역을 통해서 세워요. 근데 상상을 하고 개인 상담이었기 때문에 상상으로 아이들한테 삶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고 시켰어요.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라고 생각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살 거라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상담하고 토요일날 아내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투신 자살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갔죠.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배우자분한테 아내분한테 인사를 하고 그 앞에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 이제 나 상담 안 한다 못 한다 여기서 내 상담 인생은 종결해야 되겠다. 자살을 감지하고도 이걸 예방 못했으니까 정말 내가 무능한 상담가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비통한 심경으로 그분의 영정사진을 딱 바라보는데
상담할 때도 성생님 선생님이었지만 개인적 사석에서는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영정사진이 그 영정사진의 얼굴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다 들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좀 쉬고 싶었다. 너무너무 지치고 고달퍼서 저희 부모님, 선조님이 있는 곳에 좀 쉬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는 듯이 그분의 얼굴이 영정사진이 저한테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부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희 남편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외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얼굴을 표정을 봤을 때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남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 좀 쉬고 싶었는데 쉬고 싶은 것을 선택을 그렇게 했다 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영혼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선택이란 단어를 쓸게요. 아, 선조님의 품에 안기기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정사진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저에게 비난하면서 당신이 무슨 상담자냐, 나 자살위기도 감지했으면서 그걸 먹지 못하느냐를 원망했으면 저는 바로 상담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기로 얘기한 것이 제가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요. 그래서 상담은 제가 사회에 아까 제가 감사하는 사람, 찬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봉사하는 거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으로 이웃에 봉사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료 상담으로 봉사를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상담을 안 해도 됩니다. 상담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되는 거를 그분의 모습에 거기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래, 자살 위기에 있는 또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상담사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제가 한계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명이 그분을 맡겨야지 그것을 제가 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라는 것에 가장 겸손한, 겸허한 그런 상담자로서 제가 바뀌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오늘도 저는 상담 현장에서 그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가족세 여기는요, 상담에는 개인 상담이 있고요,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족 상담이 탄생한 이유가 정신분열 환자들을 병원에서 완치를 시켜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땅땅땅 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정신질환이, 주로 정신분열이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희한하다, 병원에서 틀림없이 완치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당시 정신분열이 재발됐을까를 생각해서 아, 정신분열의 원인이 부모님들의 이중구속 두 가지 메시지 때문이구나.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의대 가라고 합니다. 아빠는 법대 가라고 합니다. 엄마는 용돈 10만 원 주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5만 원만 주자고 하고 부부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구속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왔구나 생각해서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족치료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족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세우기는 독일의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창시자로서 그다음 저희 나라에 오셨고 저희 나라에 오신 버트 헬링거 선생님의 심리치료 현장에 제가 그것을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가족 세우기를 보급하신 박윤 선생님이 2003년도에 가족 세우기 전문가 과정을 처음을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정신분석을 전공을 했어요. 정신분석 학자로서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으로 정서분석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동감하거나 공감하거나 절감하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 후배가 언니 아주 정말 놀라운 상담 방법을 발견했다.
가족 세위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2003년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제 레퍼토리가 항상 대상 관계에서 아버지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를 잘 내서 무서우시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 받으면 제가 좋아지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풀렸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열정 만수르예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런 열정적인 분이신데 저 아버지가 화를 내면 일단 목소리가 커집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얼굴이 빨개지십니다. 그래서 제 상담의 레퍼토리가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을 그 하소연하는 정신분석에서 그때는 아버지와의 관계만 했잖아요. 가족세기에 가서도 똑같이 아버지가 무서워요 했는데 가족세기는요 의뢰인 한 사람이 오면은 의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인도자, 치유자가 있고 촉진자라고도 합니다. 치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들인데 관찰자들이 의뢰인의 가족의 대역 역할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처럼 그 대역을 서줘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는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가족 조각극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상담자가 그 가족의 모습을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런 모습을. 그럼 조각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비난하는 아버지, 그 다음 회유하는 어머니. 그래서 조각들에게 감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가족 조각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헬리건 스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 조각들이 저절로 움직임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역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정확한 참석한 의뢰인의 가족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무서워했는데 가족세기 장 끝나자마자 저희 그 인도에 주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할아버지가 6.25 때 총살당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당하신 피해자 가족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놀라운 총찰 얘기했는데 당신은 피해자 가족이지만 피해 심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당신한테 가해 심리도 들어온다. 그것이 가족 치유, 가족 세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조남일 선생님, 저 주먹, 여자 주먹이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건드리면 저 사람한테 죽는다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사실 저 폭발적인 분노를 성장 과정에 드러내지 않았죠. 일단 제가 결혼해서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굉장히 교양 있는 우아한 제가 교육적인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사랑의 매력으로 우리 아이들, 특히 큰아들을 너는 열대 맞아야 돼. 교육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저도 모르게 폭력이 저한테서 저희 큰아들을 구타했다고 자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열대하면 이렇게 열대를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조금 현명합니다. 엄마, 살살 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엄마, 조금 다섯 대 깎아주세요. 작은 아들은 별로 안 맞았는데 큰아들은 제가 몹시 때렸습니다. 그런 폭력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누굴 두들겨 팬 적은 없잖아요. 제가 누구를 두들겨 패서 폭력을 저질렀다면 지금 제가 대전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겠지만 대전여자교도소에 수감된 분들도 많잖아요. 여성이지만 그런 폭력이 저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가족세계라는 프로그램이 뭐길래 의뢰인인 제가 설명도 안 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얘기했을 뿐인데 이 분노가 내려온 대물림 된 이 트라우마를 다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때마침 2003년도부터 5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족세계 전문가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3년 동안 전문가 과정을 트레이닝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어떤 치료 방법보다 이것은 제 경험이지만 가장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가족 치료 방법은요 본인만 와도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6.25 때 총살된 할아버지들 그런 걸 다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가족 전체에 그것이 제가 영혼의 효과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가족 세우기는 치료 현장에서 치료가 끝나면 모든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불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의뢰인들의 치유받은 다음에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의 표시가 안색에서 얼굴의 색깔에서 정말 평안함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 당하는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걸 하소연했다? 그럼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 그런 기적 같은 장면도 제가 스스로 목격을 했는데 어떤 다른 치유 장면에서도 그 폭력에 묻지 않았는데 그 장면에서
그것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남편의 가정폭력이 멈췄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가족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앞에 형용사를 붙여보자. 그럼 가족 세우기란 무엇인가? 기적적인 치유다. 라고 해서 미라클이란 단어를 형용사를 붙였어요. 멋지죠? 그래서 미라클 가족 세우기를 형용사를 붙이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얼른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가족 세우기는 많지만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만 쓸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가족 세우기 치료 효과는 기적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참석해서도 가족 전체에 아들도 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가족 전체 시스템이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가족 전체에 영향이 미쳐져서 기적적인 장면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 세우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함께 와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으면서 다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상담에 치유받은 것처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 가족 세우기 울트라 캡션 짱! 최고의 치유 방법이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KT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이전에 교통수단은 저는 새마을이 최고였어요. 근데 KTX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 새마을 잘 안 타요. 왜요? 빠르니까. 그런 것처럼 미라클 가족 세우기는요. 비행기로 말하면 폼코드급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 기차는 KTX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은 어버이날에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을 제대로 자기 케어, 셀프 케어를 하지 못해서 제 목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코가 완전히 부르텄어요. 열 곳이 이렇게 변해서 그런 상태에서 코맹맹 소리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목의 상태가 더 좋은 낭낭한 목소리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 전문가인 주라미 선생님 같은 분도 저런 분도 저렇게 감기에 걸리고 마음의 감기에 걸리고 저런데 일반인들인 여러분을 오죽할까라는 사실 팩트에 관한 겁니다. 마음의 감기는 우울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감기에 걸린 이후에 저처럼 약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몸살 걸린 다음에 약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서 예방하시고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는 어떠십니까?